키워드가 어떻고 파워링크가 어떻고 다 몰라도 할 수 있는 마케팅이 있어요. 이 영상 욕먹을 수도 있긴 한데 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6개월 전에 우연한 기회로 통화를 하게 된 분이 있어요. 50대 중반의 사장님이셨는데요. 동네 가게 마케팅 관련해서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다행히 결과가 참 좋아서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도 직접 해봤고 뻔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힘이 빠지신다면 한 번쯤 해볼 만한 것들이니까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요즘에 식당 마케팅이라고 하면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들 말씀하시죠. 저도 온라인 마케팅 관련해서 강연도 하고 의견도 드리고 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진입장벽이 커요. 그래서 대행사에 맡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들도 범람을 하는 거죠. 키워드 광고를 비롯해서 블로그, 뭐 CPT가 어떻고 CPM이 어떻고 알 수 없는 용어들로 가득해요. 결국은 잘 모르고 있는 곳에 광고비를 소진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것도 젊은 사람들이야 조금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대행사에 맡기거나 직접 하게 되면 가성비가 뛰어난 마케팅을 할 수 있긴 하지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가늠할 수 없는 게 단점이기도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예 접근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저와 얘기를 나눈 50대 사장님은 백반집을 하고 계신데요. 별다른 마케팅은 전혀 안 하고 계셨어요. 단지 입소문에 의한 자연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단골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시는 걸 보면 맛에 있어서는 중간 정도는 간다는 건데 신규 유입 때는 손님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에게는 온라인 마케팅이 어떻고 저떻고를 얘기하면 귀에 안 들어올 게 뻔하죠. 그렇다고 수백만 원을 들여서 대행사에 맡겨라 라고도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사장님의 나이대, 상권, 그리고 신규 유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지역 기반 블로그 마케팅과 전단지 이 두 가지를 진행을 하게 돼요. 좀 생뚱맞죠? 블로그는 온라인 마케팅 아니냐? 그리고 전단지는 너무 뻔하다. 네, 맞아요. 온라인 마케팅이 맞고 뻔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블로그를 예로 들자면 이미 핫한 블로거들을 섭외하려면 업체에 돈을 주고 맡겨야 하지만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블로거들은 의외로 쉽게 섭외가 가능해요. 이 부분은 따님에게 조금 부탁을 드리면 어떻겠냐 하고 제안을 드려서 해결이 됐고 또 그 블로거에게 도움을 받아서 지역 기반 커뮤니티, 즉 맘카페나 지역의 특색을 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블로거들이 있다면 그 블로거 분들께 부탁을 하는 거죠. 비용은 들이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다가서면서 홍보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1일 방문자 수가 막 몇천 명씩 몇만 명대 유명 블로거들이 아닌 순수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블로거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을 통해서 지역 커뮤니티에도 사진과 영상 글을 올리는 거죠. 비용에 있어서는 천차만별이겠지만 대행사에 맡기는 수준의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광고를 할 수 있어요. 좀 더 응용한다면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기적으로 일정을 짜놓고 꾸준히 진행을 하는 거죠. 운이 좋게 해당 사장님은 식사권으로 몇몇 블로거들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마 지방이라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은데 신규 유입된 손님들은 죄다 블로그의 글이나 맘카페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방문을 한 손님들이죠. 전단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보통 광고업체에 전단지 디자인을 맡기고 인쇄를 하게 되면 비용이 꽤 들어요. 디자인도 기획 단계부터 시안을 수정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또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식당 하시는 분들이 쉽게 전단지를 못 만드는 부분이기도 해요. 뭐 퀄리티나 문구도 많이 뒤떨어지게 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존에 수백, 수천 가지의 템플릿을 보유하고 있는 뭐 비즈하우스나 기타 디자인을 쉽게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이용하시면 좋은데 저도 디자인 관련해서는 아주 재능이 없지만 실제 해당 사이트들을 통해서 뚝딱 만든 전단지들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전단지들이 말이죠. 비용은 무료입니다. 돈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물론 업체를 통해서 인쇄를 진행하게 되면 돈이 들지만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 사무실에 있는 프린트를 이용해서 그냥 뽑아서 썼어요. 매번 근처 문구점을 통해서 뭐 장당 500원, 1000원을 주고 코팅해서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 50대 사장님은 인쇄를 맡기시고 전단지를 꾸준히 돌리셨는데 전단지를 돌릴 때에도 직접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업체를 통해서 배포를 하는
하는데 돈이 이것도 꽤 비쌉니다. 꼼꼼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시간 알바를 고용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채용 사이트를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지인이 있다면 지인에게 부탁을 해도 좋고요. 지역 커뮤니티를 이용하면 좀 더 빨리 모집이 됩니다. 너무 빨리 전단지를 많이 배포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정확히 꼼꼼하게 돌려줄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게 목적이에요. 전단지 배포 업체들의 경우에는 정확하고 믿을 만한 업체들이 있는 반면에 와 10%에서 20%, 30%도 전단지가 유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전단지 알바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런지. 뭐 최근에는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1인이 2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반나절만 커버할 수 있는 양을 정해주는 거죠. 이건 사장님이 한번 직접 돌려보면 어느 정도 양인지 감이 오는데 너무 무리하게 1인에게 양을 몰아서 준다거나 의욕이 넘치는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죄다 줘버리면 절대 안 돼요. 사람은 현실 앞에 이 의욕이 무너져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신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하면 신규로 유입되는 손님이 없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신규 손님이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입된 손님을 그냥 한번 식당을 이용하고 많은 손님으로 끝내버리면 이 광고들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광고가 돼버려요.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광고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지만 어쨌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 손님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준비가 꼭 돼 있으셔야 돼요. 이건 가게 상황마다 다르니까 메뉴와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시라는 말밖에는 뭐라 뭐 딱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만 다만 손님들이 가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손님들의 DB를 수집해 놓는 일이에요. 손님의 DB를 수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 보통 포인트 적립이나 뭐 스탬프 적립으로 많이들 하죠. 태블릿을 이용해서 그렇게 번호를 입력받고 나면 다음에 방문하면 계란찜을 하나 더 서비스로 준다든지 아니면 포인트를 적립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두 번 이상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죠. 500원 정도 내가 내주고 아니면 좀 손해보고 1000원, 2000원 번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어쨌든 돈을 벌긴 버는 거니까요. 그런 방문이 두 번, 세 번으로 이어지면 손님들 머릿속에 우리 가게가 인지가 되고 정식 뭐 먹으러 가지? 아, 오늘 어디 갈까? 라고 했을 때 3순위 안에만 우리 가게가 딱 떠오른다면 성공인 셈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번호로 가끔 문자를 보내는 것도 좋겠죠. 그저 우리 가게 이름을 한 번 더 떠올리게끔 하는 목표로 말이에요. 50대 사장님은 이걸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세요. 스케줄표를 아예 짜서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2주, 4주에는 뭐 블로그에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가고 1주, 3주에는 전단지를 돌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문자를 보내고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네 작은 공장들에게 뭐 정기 배달도 하게 되고 근처 사무실에서도 대량으로 식권을 사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뺄 거 빼고 계산하면 200만 원도 채 못 벌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500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엄청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동네에 보면 맛있고 친절하고 가격까지 괜찮은 가게들이 많은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우리 가게일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너무 마케팅에 머리 싸매고 생각지 마시고 이렇게 기본적인 것, 원시적인 것,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게를 노출시켰을 때 반응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래서 늘 가게를 노출시켰거든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말이에요. 노출이 되면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고 인지하게 되면 한 번쯤은 오게 되어 있어요. 오픈빨이라고 하는 그게 딱 그런 상황과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게 온 손님들을 잘 모시고 또 올 수 있게끔 갈고리를 이렇게 턱 걸어놓는다면 매출이 안 늘고 버티겠어요? 물론 실행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건 기본이겠죠. 이 밖에도 인스타그램, DM, 다양한 지역 기반 마케팅, 뭐 저는 원시막이라고 부르는데 현수막과 주유소를 이용한 뭐 고객 인지 방법 참 수도 없어요. 앞으로 관련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올릴 계획이니까 구독, 알림 설정 눌러놓고 영상 올라갈 때마다 편하게 받아보시면 되세요. 아, 구글 코리아와 협업 쪽인 마케팅 부분도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만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상 공포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